자, 오늘은 저 뭐죠? 도와줘요, 핫도그. 제가 진짜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하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 오늘은 단거리 연애 커플이 있어요. 사연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기동재열님.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는 서정은이라고 합니다. 정은 씨. 저는 현재 2014년 8월부터 만나온 남친과 있습니다. 5년째예요. 5년 됐네요. 네. 저희는 늘 기념일을 함께 하고는 했는데 이번엔 서로 각자의 사정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주년 기념일을 핫도그에서 오빠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이 보내신 거고, 그쵸. 남자분과 기념일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거 1년 정도 못 빼신 거잖아요. 그쵸. 얼굴 헷갈릴 것 같아요. 기억은 나죠, 1년이 지나면. 돌려가리에요? 그냥 한 말이잖아요. 아, 그냥 한 말. 오늘 기념일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쵸. 네. 만나봅시다, 일단. 네. 와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바로 오셨구나. 선생님 앞에 있었거든요. 우리 여자친구분이 사연 신청해 주셨는데 알고 계셨어요?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두 분 다 듣기로는 교대 나오셨다고. 네네, 맞아요. 오, 가방끈이 좀 기시구나. 네, 그렇죠. 더 휴지끈 좀 길거든요. 서근이 형과 함께 그럼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가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첫째로 40차로 카페를 가서. 네. 저희끼리 뭐 궁합 보는 건가요? 애인들이요? 네. 남자들이 여기 둘이 커플이고 이제 그 여자친구 그건 MC 아니야 같이 커플이네. 지금 뭐 MC예요. 아니, 셋이 커플 남자 여자 역할 하냐고 둘 중에. 가위바위보 하자. 그치 커플로 커플. 네. 새로운 만남 여자랑 해줄 때. 아, 네. 아, 전 남자로서 보는 코가 굉장히 크시네. 여자로 가야지. 뭐 코가 커요. 코가 좀 좋아가지고. 오케이. 이쪽을 좀 냉정하게 봤어요. 여기서 절려? 여기가 저기. 오늘 보고서 연락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촬영 이후로 빨거든요. 아이고, 타고 심의성이 있는데요? 네. 밀당녀로 좀. 저기 땡긴데. 여기서 절 땡겨요? 아, 저는 괜찮아요. 조금 밀겠습니다. 코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코가 멋있대는 동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코가 크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는 진정이 될까 안 될까 한번 뽑아볼까?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 장 뽑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한번 해석해보세요. 카드를 보고. 네, 제가 해석해보세요. 알죠? 네. 이게 그런 대로. 이게 딱 보면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염소가. 염소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 같은데 여자가. 양고기를 좀 좋아하시는 여성분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술 파티가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참 지금 양고기 먹으면 술 파티 하고 계신다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좋친다. 맞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 큰일 났네. 출산돼?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어. 활동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고기 먹으면 술 파티 하는 건 아니에요? 술 파티에도 마음은 조심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 아, 술 파티 하는 카드는 맞는다. 그거 아니겠지. 그거 아니겠죠. 우정훈 저희 이 친구랑 저랑. 서훈 님 잠깐 옆으로 이거 잡아. 네, 온 김에 한번 우정훈. 서로에 대해서 뽑아봐요, 동시에. 자, 이거 볼까? 낭떠러진 잃어버리는데? 잡는 거 아니에요? 우정이? 우리 친구랑 좋은 관계로 가고 싶다는 카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서로 지금은 계속 갈 용의가 있는 거. 핫도그의 문제점 한 가지 뽑아. 문제점이요? 서로 뭐 이런 거 뽑아도 돼요? 핫도그의 미래 딱! CEO 대표로 한 장만 뽑아보세요. 아, 긴장됩니다. 각성해야 돼. 비가 오거든요? 그 추억의 분식집 고르네살 앞에 저희가 지금 와 있어요. 네. 고르네살에서 뭐 드셨어요, 평소에? 여기는 이제 김밥 종류하고 그 토종 순대 맛있고 라볶이 라면 다 맛있어 보이네. 네, 라볶이 있어요. 일단 가서 얘기할까요? 네, 가시죠. 네, 들어갑시다. 제육김밥, 참치김밥 맛있고 성웅 오빠, 오빠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속 가는 성훈 오빠는 먼저 행? 성훈 오빠는 토종 순대 좋아행? 너 좋아하는 치즈라면 먹자. 그래. 단물주? 아, 네. 아, 뜨끔하다. 오, 이미. 근데 이게 3,000원. 이게 뭐예요? 참치. 저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 치즈랑 가고 싶잖아요. 치즈도 이제 다 해요. 아니야, 아까 잘못 갔다. 이미 먹어버렸는데? 먹었는데? 먹어요, 그냥. 아, 와. 뭐야? 엄청 많네. 이게 뭐예요? 아, 토종 순대네 완전히. 치즈라면
오, 많다. 양 어울린다. 네. 여자친구분이랑 누가 먼저 데이트했어요? 조금 애매한데 사귀자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당연히 뭐 전데 꼬인 건 여자친구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건 거의 못 드신 것 같은데. 말 시킨 다음에 엄청 먹거든요. 빨리 드세요. 저는 혼자 대답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네. 술자리에서 유혹을 해서 막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데 그냥 제 잘 먹고 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 보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저기 뭐야 은혜식당에서 그 추억을 먹었고 얘는 추억을 팔러 왔습니다. 추억 파리? 네. 근데 은혜식당이 뭐죠? 아까 먹었던데. 아 아침 햇살. 아 안녕하세요. 친구분이랑 추억의 장소를 한번 싹 가봅시다. 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산책로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이제 뭐 스킨십하고 그런 공간인가요? 여기가? 이거는 이제 밤에. 약간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뭐 가위바위보에서 계단 올라가. 아 그런 것도 했죠. 바위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위바위보. 빨리 끝나면 하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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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아보신다, 알아보신다. 네. 아, 네. 같이 찍는 건가요? 그래요, 성우님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 여기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일로 가면. 뒤에가 이제 다람쥐 길이라는 데인데. 여긴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이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로 가요. 네, 이 길이에요 이 길. 아. 이 길이 다람쥐 길인데. 아 다람쥐가 있네 여기. 뭐해요 우리 이제 여기서? 몇 가지 토크를 좀 나눠야죠. 여자친구가 만났을 때부터 에이. 부인이라는 애칭을 썼던 반면에 알아보셔가지고. 아, 보셨어요? 알아보셨어요? 방금 알아보셨어요. 왜 사진 안 찍지? 네. 그러게. 주문하시죠. 뭐 주문이? 네. 아직 그만 좀 찾아보시고요. 좀 알아봐달라고 그걸 좀 그만하고요.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 집중 좀 해주세요. 아, 네.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가 뭐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오, 사진 한번 찍어드릴까요? 여기 비켜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여기 건대로. 빨리 좀 비켜주세요. 네. 아 머리 어디서 감으셨어요? 화장실에서? 맞겠죠. 집 화장실에서. 집이 어딘데요? 집 여기 근처에 저 하숙하고 잠깐만요. 텐션이 그러니까 텐션이 아니 그냥 우리 주인공인데 아니, 지금 감으신 것 같아. 향이 너무 좋으시다. 하나 둘. 여자친구한테 사줬던 선물이나 기념품 중에 좀 돈이 아까웠다 이건 조금 사치였다. 기념품 중에 아까웠던 건 없었고 선물 여태까지 제일 비싼 거 해준 게 뭐였어요? 여태까지 헤드셋. 아, 좀 아까울만 하네. 이어폰 그 만 원, 2만 원짜리 스키면 그 충분히 되는 건데 그죠? 거의 그건데. 그러게요. 좀 아까웠겠네. 아, 아까웠대요. 정은 씨 그 헤드폰 갖다 버려줘. 멀리 있는 건 몰라도 시차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깔끔하게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예.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연락 안 해도 되니까. 진지한 카톡에서. 오케이. 보름본식도 가고 학교도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요. 인생에 약간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환기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농담이고 아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오랜만에 이 학교에 다시 온 게 저한테는 커요. 아 다음에 또 네. 저희 핫도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오.